오늘 AFC 18번째 이벤트 네 번째 경기는 MMA 웰터급 경기고요. 이 경기도 5분 2라운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커너! 두 선수 분위기 기세를 봐서는 뭐 끝까지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하. 호쾌한 피니쉬가 나올 수 있을지. 양 선수의 1라운드 출발했습니다. 하얀색 트렁크에 김민석, 그리고 오렌지색 트렁크에 장백호 선수입니다. 자, 시작부터 스파크가 튀겨요. 펀치를 계속 뻗고 있는 양 선수. 닉킥 주고받습니다. 일단 밀어내면서 펜스까지 왔고요. 다시 한번 닉킥 올려주는 김민석. 장백호 선수가 타격에 그래도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네. 돌려냈어요. 오히려 몰린 쪽은 김민석 선수입니다. 여기서 밑으로 태클로 떨어질지 아니면 떨어질지. 바디 한번 두드려 봤고요. 다시 돌려놓는 김민석. 닉킥. 케이지 레슬링 이어지고 있습니다. 킥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밀고 밀리고 있습니다. 네, 일단 김민석의 언더혹 하나 잡아주고 있고요. 언더혹을 잡아주고 반대손 손목을 잡아주면서 컨트롤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네. 사실 이런 상황에서 헤드 무브먼트라고 하죠. 머리의 네. 움직임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지금 김민석 선수가 지금 클린치 그립을 잡아놓고 지금 밑으로 백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머리를 다리를 걸어주면서 돌려서 넘어뜨리나요? 아니면 백으로 가나요? 케이지가 있어서 뭐 쉽게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네. 일단 밸런스 잡아주면서 장백호가 버티고 있습니다. 그라운드 쪽으로는 잘 안 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장백호 선수가 또 그라운드가 또 장점이다 보니까. 그리고 사실 이 김민석 선수의 영역은 스탠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오히려 뭐 장백호 선수도 지금 뭐 딱히 그라운드를 원하는 것 같진 않아요. 네. 뭐 펀치로 뭐 보내버리겠다 이런 기세입니다. 1라운드 시작부터 뭐 매섭게 양 선수 모두 펀치를 한번 뻗어봤었고요. 레그킥. 장백호 선수가 펀치를 치면서 이렇게 가드가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닉킥. 펀치와 닉킥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양 선수. 자, 여기 가드가 많이 떨어지고 턱이 들려요. 아웃사이드 레그킥 가해주는 장백호. 킥으로 응수합니다. 김민석. 반면에 김민석 선수는 턱을 당기고 머리를 움직여주면서 오! 렛츠! 펀치를 쳐주고요. 안면에 들어갔고요. 자, 아, 이번엔 살짝 네, 미끄러졌죠. 예. 하지만 지금 안면에 손맛을 한번 느껴봤던 김민석 선수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장백호 선수가 안면에 가드가 자꾸 떨어지면서 턱이 조금 들리는 것 같아요. 김민석 선수가 그 점을 보고 어떻게 할지. 어떤 뭐 예상되는 결말로 접근해가는 그런 기분이네요. 아하.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김민석 선수가 이게 착실하게 이렇게 타격을 쌓아나가는 스타일이더라고요. 예. 펀치로 아마 KO를 낼 것 같, 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다리 걸어주면서 상대 중심을 좀 흐트러뜨리는 김민석. 그라운드로 백으로만 가려고 하고 있어요. 네. 밑으로 그라운드 부분으로 가지 않고 네, 되게 쉽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어렵게 갔었는데 그렇습니다. 장백호가 바로 일어났고요. 예, 눌러주는 압박이 있어야 되는데 압박이 없어 놓으니까 바로 쉽게 일어났습니다. 야, 머리로 계속 상대방 장백호 선수의 머리를 밀어주면서 김민석 선수가 상대방을 밀어놓고 있습니다. 벽으로 그렇습니다. 막 쑤셔놓고 닉킥을 날려주고 있어요. 예, 머리가 이 제3의 손으로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컨트롤 해줘야 되거든요. 네. 머리를 잘 쓰고 있습니다. 김민석 선수는 테이크다운을 시켜서 뭔가 그라운드로 가려는 게 아니라 백 위주로만 지금 안전하게 지금 가려는 것 같습니다. 뭐 상위 포지션을 잡거나 그런 건 바라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백을 잡고 싶어 합니다. 네, 백 쪽으로만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상대방이 버텨주면 타격을 넣어주고 네. 이렇게 전략을 그렇게 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라운드 남은 시간은 30여 초고요. 장백호 선수도 뭐 그라운드에 가는 거에 대해서 오, 네. 아쉬움이 없어 보입니다. 네.
타격으로 같이 승부를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앞선 많이 지친 것 같아요. 장백호 선수도 내가 캡 따라 들어가는 장백호 다시 클린치 잡아줍니다. 1킥 올려주면서 1라운드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처음에 좀 1라운드는 어떻게 보셨나요? 예, 지금 뭐 김민석 선수가 단단한 공격을 계속 이어나가서 큰 유효타는 없었다 하지만 조금 앞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한편 또 장백호 선수도 뭐 그걸 아쉬워하는 것 같진 않아요. 뭐 점수를 좀 더 따고 싶으면 그 라운드로 집착을 할 텐데 예. 그것에 대한 뭐 집착은 전혀 안 보입니다. 두 선수 모두 1라운드부터 매섭게 공격적인 움직임을 보여줘서 그런지 1라운드 지금 말미에 좀 체력적으로도 많이 좀 소모가 된 느낌이 있었거든요. 네, 많이 움직이고 밀고 당기는 싸움에서 이 클린치가 붙어있는 상황에서 전혀 힘을 안 쓰는 게 아니라 힘을 더 쓰다 보니까 체력이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지금 장백호 선수 저 가드가 자꾸 너무 떨어져서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네. 그런 만큼 지금 이 1라운드와 2라운드 사이에 있는 이 브레이크 시간을 좀 잘 활용을 해야겠죠. 뭐 경기의 어떤 현상과는 뭐 별개로 장백호 선수의 눈빛이 뭐 예사롭지는 않습니다. 잡아 먹을 것 같아요. 예. 앞서 스탠딩에서 교차하는 과정에서도 이 김민석을 바라보는 눈빛이 아, 지금도 웃으면서 예. 뭔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렇습니다. 웃고 있어요, 이분. 네. 김민석 선수는 약간 모범수 스타일. 자, 2라운드 출발했습니다. 펀치 가해주는 두 선수 다시 거리 좁히면서 2차전에서도 밀어내면서 김민석. 김민석 선수는 계속 케이지에 상대방 장백호 선수를 밀어넣고 계속 여기서 차근차근 본인의 데미지를 쌓아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순간 보이기로 김민석 선수는 모범생, 장백호 선수는 일진 그렇게 보였습니다. 뭐 표정에서 그런 부분을 느끼신가요? 뭐 표정도 그렇고 지금 플레이 스타일이 좀 착실한 스타일과 벤칙을 뭐 노리는 이런 스타일을 그렇게 보이시네요. 그렇군요. MMA에서는 어떤 스타일이 더 잘하나요? 그거는 이제 이긴 사람이 말을 해야죠. 자, 백을 잡았습니다. 자, 드디어 백을 잡았습니다. 김민석. 네, 그렇게 노리던 백을 잡았는데 여기서 과연 어떻게 자, 바로 백을 타고 리어네키드를 노리고 있었나요? 착실하게 백을 노렸거든요. 네. 김민석. 네, 지금 목은 일단 들어갔고 저 왼손만 빼내면 잡힐 것 같습니다. 그렇죠. 리어네키드 그립을 조금씩 만들어가는 김민석. 자, 돌면서 자 파운딩. 네. 자, 다시 리어네키드를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백을 원했는데 지금 드디어 잡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하체를 일으켜보는 장백호. 네, 다리 지금 한쪽을 몸을 비스듬히 해서 다리 한쪽을 깊게 놓고 버티고 손을 잡으려는 계획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장백호 선수가 지쳐서 지금 움직임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네, 지금 김민석 선수가 과연 피니시를 할 수 있을지. 자, 리어네키드 계속 노리나요? 김민석? 펀치를 좀 섞어주면은 빈틈이 더 나올 텐데 네. 펀치는 전 썩질 않고 있습니다. 김민석 선수도 굉장히 원하는 것만 하려고 지금 굉장히 하는 것 같습니다. 모범생 같아요. 모범생. 네, 여기서 지금 뭐 다른 그게 없이 다시 한번 또 움직임을 주면서 자, 장백호 선수가 그라운드로 끌고 가나요? 이제 다시 네. 자, 안면 쪽에 한번 펀치 가해주는 김민석. 장백호 일어났고요. 네, 두 선수가 다 많이 지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어퍼 한번 장백호. 입이 많이 벌어졌어요. 네, 굉장히 많이 힘들어 보입니다. 네. 자, 더블 언더. 자, 언더 파고 오른손 파고 왼손으로 때려주면서 손목을 또 밀어주고 컨트롤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리 싸움도 치열하고요. 네. 또 백을 노리는 건가요? 오른발 와리가리. 툭툭 건드려주고 있습니다. 계속. 네. 사실 뭐 잡기만 하면 백만큼 좋은 위치가 없긴 하죠. 오, 잡았네요. 네. 자, 백을 다시 잡아두면서. 자, 백을 안 주고 차라리 자
자 이러면 탑마운트 올라가나요? 여기서 뭐 김민수 선수가 되게 원하는 거를 하려고 하는데 장백호 선수가 또 잘 안 주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부터 지금 장백호 선수의 움직임도 많이 좀 무뎌지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좀 많이 무뎌졌어요. 네. 하지만 쉽게 또 본인이 원하는 공격을 하지 못하고 있는 김민석 선수고요. 네. 뭔가 체력이 좀 많이 빠져나간 것 같습니다. 클린치 상태에서 힘을 많이 쓴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파이널 라운드 1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후가드 상태에서 지금 남아 시간 60초. 김민석 선수도 뭔가 쳐야 되는데 치고는 싶은 것 같은데 몸이 안 따라주는 것 같은 그런 좀 느낌이 납니다 지금. 하체. 오 일단 몸을 돌리면서 하체를 잡나요 장백호? 자 장백호 선수가 무너지지 않았어요. 네 장백호 선수가 지금 드디어 기회를 포착을 하나 했었는데 아쉽지 않아요. 네 지금 김민석 선수가 지금 눌러주면서 뜯어내고 있죠. 네, 네 빠져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사이드 포지션 자연스럽게 잡았습니다. 김민석 이제 남은 시간 체력을 일통 다 쏟아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김민석 선수가 지쳤어도 여기서 뭔가 더 보여줘야 또 레프리들에게 어필이 되는 네네. 거잖아요. 예. 자 니온 벨리 잡아주는데 일단 몸을 돌립니다. 장백호 포지션은 허용을 하지 않네요. 또. 그것만은 안 되겠다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사이드 포지션 상태에서 이렇게 파이널 라운드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두 선수가 다 너무 지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오늘 웰터급 경기 이 장백호와 김민석의 경기 결과는 판정으로 네, 정해지겠습니다. 마무리됐습니다. 잠시 후에 최종 경기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1라운드부터 좀 많이 달렸던 두 선수였고 이미 2라운드 시작 때부터 지쳐 있었습니다. 네, 이 클린치 상황이 네. 진짜 힘이 많이 들거든요. 이 상황에서 서로 주지 않고 서로 뺏기지 않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을 많이 소모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그라운드 상태에서 파운딩이 조금 더 네, 18대 제4경기 최종 경기 결과를 발표하도록 판정 들어보시죠. 먼저 배신 박우철 18대 20 레드 배신 박용중 18대 20 레드 배신 백종건 18대 20 레드 3대 0으로 반장 일치가 나오면서 팀 메디의 김민석 선수가 승리합니다. 네, 김민석 선수가 정리금을 타듯이 그 점수를 많이 포인트를 따서 승리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앞서 해설 과정에서 호쾌한 피니쉬가 나올 것 같다고 예상을 해주셨는데 예, 그 피니쉬를 둘 다 사용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예. 소진한 다음에 회복을 못했습니다. 아, 궁색한 변명입니다. 최무위원의 예상과는 좀 다른 흐름으로 이어지면서 이 김민석 선수가 승리를 따냈고요. 아 근데 사실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35살에 만으로 35살의 나이인데 네네. 매우 힘들잖아요. 그렇죠. 감히 뭐 저기 선배님이 계셔가지고 힘들다고 말은 못하겠는데 좀 몸이 그래도 20대와는 조금 다르기는 한데 그래도 아직은 할 만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본인이 35살이라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아, 네. 자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정말 닉킥 운영으로 승리를 거머쥐었는데요. 오늘의 승리 소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팀메디 소속 김민석입니다. 네, 우선 그 상대 장백호 선수에게 먼저 그 전에 상대방 선수가 이제 부상으로 급하게 이제 오퍼를 받았는데 이제 승낙을 해주셔서 우리 장백호 선수에게 너무 감사하고 아까 어떤 걸 질문하셨죠? 아, 승리수가 네. 아직 좀 많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생각보다 너무 많이 잘 못해가지고 앞으로 더 모자란 것 좀 발전해서 다음에 더 멋진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전략이 한 가지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붙은 상태에서 니킥 운영으로 경기를 잘 풀어내신 것 같은데 이거는 원래 세컨과 좀 이야기가 된 내용이었던 거예요? 아니면 오늘 경기를 진행하시면서 즉석에서 나온 전략이었을까요? 원래는 좀 타격으로 멋지게 이기려고 했는데 그냥 즉석으로 그냥 평소에 연습했던 게 그냥 나왔던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승리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힘든 시기에 이런
AFC라는 큰 무대를 이제 마련해 주신 AFC 대표님 그리고 그 AFC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저희 이제 팀메드 양성우 대표님 그리고 허영 감독님 그리고 각 지부 관장님들 그리고 우리 팀메드 팀 동료들에게 너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 네. 근거 있는 뭔가 경기 플레이 있었다기보다는 본인이 평소에 선수입니다. 연습한 대로 그런 움직임이 나온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네. 김민석 선수였고요. 또 사실 2주 만에 오퍼를 받고 급하게 나오는 게 쉽지는 않은데 상대인 장백호 선수에게도 존중을 나타냈던 김민석 선수였습니다. 네.